어떻게 만드신 건지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이번 레디 앤 더 애플의 타이틀곡 발칙하겠군요. 좀 말 그대로 좀 발칙한 느낌의 간단한 기타 사운드를 메인 테마로 가져가는 노래인데요. 좀 사과가 무르익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밴드 때 치는 악기들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따뜻한 음색을 내지만 또 섹시함까지 놓치지 않은 그런 아주 괜찮은 곡이고요. 처음에 이 노래를 굉장히 러프하게 만들었을 때 저희 멤버들이 딱 따라라따 따따따따따 여기만 듣고 이걸로 타이틀곡 꼭 하면 안 되냐고 네.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도입부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무도 거기에 똑같이 네. 예, 같이 이렇게 배가 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도진군도 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도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저와 저희 막내 건군과 이제 도입부에서 랩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 다 뒤돌아 있고 건심한 랩하고는 부분 있잖아요. 네, 다 맞습니다. 뒤돌아서 옷 다 잡고 있고 예, 그 파트도 굉장히 도입부에 파격적이었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또 키드군도 네, 제 기념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저희 노래 이제 좀 뮤지컬적인 좀 요소가 많이 가미된 곡이어서 보기에도 듣기에도 정말 좋고 퍼포먼스도 진짜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록곡들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앞서 소개를 했지만 예, 사과부터 방백 뭐 엔딩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건입니다. 저희 첫 번째 트랙 사과는요. 우선 저희의 이번 레드 더 애플에 대한 컨셉이 담아 있는 노래이고요. 또 가사를 보시면은 시작, 뭐 탄생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을 포함해서 저희 앨범의 컨셉과 이렇게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입니다. 라원입니다. 네, 그 저희 막내 건군이 말씀드린 대로 좀 저희 이번 앨범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의 탄생, 각성 등의 내용을 담아낸 노래이고요. 방금 발칙하게 뮤직비디오를 보셨으면 사과에 관련된 좀 서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브릿지 부분에 가사로 적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서 노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그 애플 그 사과도 있고 사과한다, 사죄한다 할 때 그 사과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제도 옆에 따로 적으셨잖아요. 네. 네. 부제가 낯설인 이유는 약간 이제 약간 무지한 상태에서 어떠한 감정을 일깨운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저희 이번 모든 앨범의 시도, 시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작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틀린지 맞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이거는 미안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제를 낯소리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낯소리, 사과고요. 그리고 뭐 방백도 만들었잖아요. 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네, 진우입니다. 이번 타이틀곡인 발칙하게 다음 곡인 방백은요 약간 좀 분위기가 중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타 R&B 사운드의 노래입니다. 네, 그 사과랑 발칙하게가 굉장히 딥하고 좀 강렬한 음악이었다면 좀 앞 뒤로 흘러갈수록 좀 듣기 편하실 수 있도록 힙합 R&B를 기반으로 한 좀 분위기가 따뜻함으로 중화시킬 수 있는 3번 트랙으로 넣어놨고요. 좀 들어보시면 막 되게 떼창하는 부분이나 막 이렇게 멤버들끼리 주고받는 파트가 많은데 그게 약간 이제 영화 인사이드 아웃처럼 내 내면과의 싸움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이거든요.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청취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또 질문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기자님들 직접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기자님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저희가 전달해드릴게요.